인간의 수많은 생각과 행동은 무엇에 의해 지배받을까요? 신념, 가치관, 태도, 사실은 굉장히 거창하고 나름 체계가 있는 그 무언가에 인간의 수많은 행동들과 판단과 결정은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의외로 인간의 행동과 결정은 지금 이 순간의 욕구에 의해서 대부분이 결정됩니다. 심지어는 10년 후나 20년 후에 관련된 그런 결정조차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인간의 판단체계죠. 그래서 가치관, 신념, 태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추상적이고 무언가 있어 보이지만 설명력이 약했던 인간 행동의 설명 변수들을 최근에 특히 인지심리학자들은 욕구라고 하는 훨씬 더 간단하지만 근본적인 변수로 좁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욕구를 이해하면 소통의 길이 보이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들도 보이더라는 거죠. 인간의 두 욕구, 접근과 회피 동기가 각각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나서 훨씬 더 우리로 하여금 소통하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